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트로트 가수 혜수의 장례가 조용히 치러진 가운데 선배 가수 장윤정도 빈소를 찾았는데 그녀는 가는 내내 사실이 아니길 바랐지만 30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숨진 채 발견된 혜수 씨의 장례식이 지방 모처에서 치러졌습니다. 원래 후배 가수를 잘 챙기기로 유명한 가수 장윤정은 많은 후배 중에서도 특히 혜수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녀의 빈소가 차려지기도 전에 장윤정 장례식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유서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것일까요? 충격적이게도 어린 나이에 황망하게 떠난 혜수.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트롯 경연이고 꿈과 희망이었던 미스트롯 2에서 하차한 진짜 이유.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지인 및 팬들과 소통하는 등 꾸준히 활동을 하였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소식에 그녀를 사랑했던 지인들과 팬들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너무나 어린 마음에 안타깝기도 하고 요즘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져 가다 보니 마음이 무겁네요. 가수 혜수는 트로트 가수라는 경쟁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심한 우울증을 겪었지만 겉으로는 밝게 보이려 노력해왔다고 하는데요. 가수로 데뷔한 뒤에도 이런저런 활동들을 해왔지만 사실은 그녀가 아무리 다양하게 활동해왔어도 혜수라는 이름을 이 소식을 통해 처음 접한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아직은 치열한 경쟁 속에 이름을 널리 알리지는 못한 상태였죠. 특히 2022년과 2023년은 미스터트롯 2, 불타는 트롯맨 등 트로트 가수에게는 최고의 기회이자 그녀에게 느끼기에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는 해였습니다. A급 가수가 아닌 이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은 여러 행사 현장 등에서 많은 무시와 서름을 겪기 마련이다 보니 그녀 역시 자신의 수도 없이 노력해왔지만 높은 벽에 가로막혀 힘겨워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7월까지 장윤정 소속사에 있었다는 가수 혜수 씨는 현재 장윤정 소속사 아티스트 명단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소속사와 계약이 취소되어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초록창에 가수 혜수를 검색하거나 소속사를 검색해도 그녀의 현재 소속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작품 활동도 23년 1월을 마지막으로 방송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이후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마저도 가수 양지은에게 판정패로 지면서 더 이상 방송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스트롯 2 우승자 양지은은 혜수와 가슴으로 우렀내로 대결했고 국악 전공자라는 공통점이 있는 두 사람은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무대 후 혜수는 자신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장윤정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녀의 눈에는 그동안 고생했던 인생이 담겨있어 보였죠. 그리고 지금 다시 그녀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면 의미심장하기까지 한대요. 혜수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조차 감사하고 양지은 언니가 함께 이렇게 서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시간이 쌓여서 선배님이 저를 성장시켜주시는 것 같다 라고 했지만 이후 행사를 제외하면 장윤정과 방송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장윤정은 후배 가수, 특히 자신의 소속사 가수를 자주 방송에 같이 출연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잘 도와주는 선배 가수로 유명한데요. 물론 물어주기 등 논란은 있지만 박서진 가족에게 치료비를 몰래 챙겨주는 등 트로트 후배 가수가 힘든 것을 알고 뒤에서 많이 챙겨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수 혜수 씨에게도 힘든 상황을 알고 장윤정은 더욱 신경 썼는데요. 선배 가수 장윤정 씨와 인연이 시작된 것으로 추측되는 지난해 7월 방송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당시 신인이었던 박지현과 함께 트로트 신 김연자로부터 족집게 레슨을 받으면서 진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장윤정의 주선으로 박지현과 함께 영광, 혜수 등 장윤정 소속사 가수들이 실력을 검증받고 조언을 얻고자 김연자를 만난 것인데요. 하지만 당시 신인이었던 박지현과 달리 가수 혜수 씨는 데뷔한 지 4년이나 됐던 가수였죠. 그랬던 두 사람은 2023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박지현은 그 일이 있고 5개월이 지난 22년 12월 미스터트롯 2에 같은 소속사이자 선배 가수 장윤정 덕분에 화려한 데뷔 무대를 보여주었고 결국 최종 2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상반된 길을 걷게 된 것인데요. 한 사람은 선배 장윤정과 나란히 큰 돈을 벌게 되었지만 혜수는 그러지 못했고
결국 박지현은 화제성을 잘 활용해 2위로 마무리하여 현재도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 트롯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일은 비단 가수 박지현 씨와 혜수 씨의 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성공한 연예인의 밝은 모습 뒤에는 누군가는 그림자로 남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림자로 가려진 당사자는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예인의 안타까운 삶이 아닐까요? 특히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면 기회가 많지 않은 트로트 가수라는 직업이 더욱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수는 바다처럼 깊고 박다라는 뜻을 가진 이쁜 이름이지만 그 이름처럼 트롯 가수 꿈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생각하는 선배 가수 장윤정의 마음이 SNS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수를 각별히 아꼈던 선배 가수 장윤정은 이날 남편 도경환의 SNS를 통해 너무나 사랑한 해수와 아픈 이별을 했다 라며 해수의 빈소를 방문했다고 밝혔고 장윤정은 제 둥지 안에서 사랑받고 상처 치유하고 멋있게 날갯짓해서 날아가길 바라는 어미 새의 마음으로 품었는데 놓쳐버렸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라며 해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장윤정은 이 글을 쓰기 전 해수의 빈소가 차려지기도 전에 실내를 무릅쓰고 달려갔고 모두가 지쳐있을 밤늦은 시간에 또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해수에게 꽃을 올리고 영정 사진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했고 결국 그녀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해수야 왜 그랬냐고 혼내지 않을 테니 제발 꿈에 한 번만 와줘. 보고 싶다. 라며 오열했고 해수의 SNS에는 생전 장윤정과 함께 촬영한 다정한 사진들만이 남아있어 선배 가수 장윤정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장윤정 가수처럼 성공하고 싶었던 건지 느낄 수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혜수는 어려서부터 유랑극단 단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전국으로 떠도는 유랑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는 이런 떠돌이 삶의 딸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무척이나 안타까워했고 게다가 혜수 어머니가 혜수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가출해서 50세 아버지가 혼자 분유에 기저귀까지 갈며 키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크게 오열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버지가 전주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수의 사진이 가게 외벽을 다 덮을 정도로 큰 현수막이 붙어 있을 정도로 딸에 대한 애정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례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조용히 비공개로 치렀으며 공식 입장으로 해수님은 주변에 사랑을 베풀 줄 알았고 또 정을 나눌 줄 알았으며 그만큼 받을 줄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고 갑작스레 비보를 접한 유가족을 비롯해 지인 동료 모두가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데뷔했지만 뛰어난 실력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갈 수 있었던 가수. 하지만 날갯짓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떠나 정말로 황망합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걱정과 고통 없이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악플보다는 고인을 기리는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종 연애 포착이었습니다.